70만 원짜리야? 가품은 아니래.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130만 원. 그래? 돈 많아 나 이제. 얼마짜린데? 아유, 꺼져. 꺼져. 오! 가짜인데? 보내고. 가짜인데? 보내고. 야, 내가 가짜를 판발할 수 있구나. 저 이제 알았네 나. 아, 그래서 아까 그냥 하셔도 돼요 했던 거구나. 야, 신하네? 신하 살만하지? 80만원 사.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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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이제 좀 비싼 거 하나씩 남겨놔야겠는데? 그래서 그 아저씨 오면 팔자. 야, 이거 65,000원이네 사. 저 그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잖아. 비싼 거 하나 쟁여놨다가. 나쁘지 않으냐? 나쁘지 않잖아, 그죠? 아무도 못 사. 내가 살 거니까. 싼 거 안 사? 어우, 이거 괜찮은데요?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9만 원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짜린데요? 10만원짜리? 제가 이거 8만원까지는 들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뭐 사러 오셨어요? 아, 이거 사러 오셨구나. 제가 300만원까지 받고 있는데. 저거 할아버지한테 팔자. 20만원, 어? 25만원까지 버티세요. 어, 좋아요. 아이씨, 1,000원짜리 10만원짜리 나쁘지 않네. 9만원까지 드릴게요, 싸게. 자, 보자. 아주 좋아, 좋아. 나쁘지 않습니다. 어휴, 비싸네. 어휴, 이거 씨, 좋음이었어? 어휴, 얘는 얘도 좋음이야? 아, 얘는, 아, 얘는 그거 달고 하자. 정품마크. 얘 정품 보고 있지. 아, 필요 없어요. 어유, 이거 사신다고요? 500만 원인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생각 좀 해보세요. 10만 원짜리? 9만 원이요? 9만원이요? 후려쳐 그냥. 20만원이요? 아, 이거 사신다고요? 아, 드디어 이거 주인분이 나타나셨구나. 50만원이요? 50이요? 50? 아, 이거 10만원에 제가 9만원에 샀는데 15만원 무리겠죠? 15만원 나중에 팔아야겠다. 저거 고쳐서 팔자. 35만원까지 가능? 안돼? 20? 8만원? 아, 이거 창고 경매에서 대단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한번 봐야 되겠다. 비싼 창고 경매 한번. 어우, 야, 씨! 1240만원? 아, 씨. 엄청나네. 이건 팔아야 되겠다. 150 정도 괜찮으시겠어요? 싸게 드렸어요. 9만원짜리면 5만원에 주세요. 5만원 우겨. 4만 5천원까지 드릴게요. 이거 좋은건데 15만원까지. 5만원 세네. 14만원까지 드릴게요. 나이스. 좋으면 나중에 비싼 거 더 만들어서 팔게. 뭐 돈 왜 이렇게 많아졌어? 뭐야?
가식이야? 씨, 개 무섭네 뭔가. 오케이 아주 좋음. 5만원짜리는 고쳐서 팔아 그래도. 경매에다가 이거 파이프 합시다. 비교. 자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로로로로로. 44만원 좀 부자한 듯 그지. 어? 형판 덕분에 손님 반마하고 있다. 손님 성가시게 하겠습니다. 경변 경변. 오 87만원 나쁘지 않아. 50 40까지 어때요? 45만원까지 어때요? 49 오케이 사. 어?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25만원이요 세네. 22만원까지 드릴게요. 세네당에서 만원 더 줬죠? 오 징징이 미친 것 같아. 7만원이요 15만원이요 안돼요. 떼 안돼. 떼쟁이 안돼. 자 요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고치면 얼마 나올까. 할아버지한테 팔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는 봐야 됐다. 얼마야 보자 한번. 진품 마크 받고. 아 걱정이네 이거. 걱정이 많아. 아유 이거 어림 반푼어치도 없지. 그 정도 가격이면 얼마야. 오 20만원짜리 이거 쨍이야. 10만원 5만원 그럼 8만원 8만 5천원 8만 7천원 드릴게요. 아야 저거 쨍해놓고 이따 해서 합시다. 이거 오케이. 아 이거 신화 이거 무섭다잉. 근데 잘 벌고 있죠 돈. 아주 좋음. 파란색 15만원까지 받아야 돼. 네, 조나로 보내세요. 어, 3만원 5만원 드릴게요. 5만원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러버렸어. 미친. 10만원 뭐 잘못 눌렀네. 27만원이요 22만원까지 드릴게요. 안 팔아 씨. 오 28만원 한다고? 오, 나이스. 41만원짜리 돈 진짜 많아 줬다. 33만원 어 진품 했는데 마이너스 40만원 됐어. 미친. 진품 있는 게 어디야? 이런 거 봐봐. 경매장 구매할 게 있나? 얼마야? 사. 자, 제 겁니다. 자, 얌전히 그냥 가. 주세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제 겁니다. 아 씨 안 주네. 이거 좀 넘어갔을 것 같은데 견적에. 이런 거 살만하지. 내가 판 건데 내가 다시 사는 것 같다잉. 근데 내가 판 건데 내가 다시 사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더 올라가면 안 산다. 그렇지. 슬롯이 없어 이제. 좋아 다 했어. 자,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팔게요. 얼마에 팔?
나중에 더 비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살 수가 없어. 그치, 이런 거 팔아야 돼. 280 어때요? 산다고요? 미친, 더블로걸. 미친놈인가 씨. 53만원? 자, 비싸게 팔고 정품 마크. 7만한거 예, 고쳐. 오케이. 좋은 비토씨가 안보를 누구세요? 돈 안 낼 거예요. 좀비토스가 누군데? 돈을 그냥 갖고 오래. 미친놈 아님? 오케이 오케이. 42만원. 오케이, 10만원 벌었고 나중에 고쳐줄게. 오케이, 이거 좋아. 25만원. 20만원? 22만원. 21만원. 20만원. 존나 열받네. 195,000원. 진짜 꺼져. 존나 열받게 한다. 10만원 잘못하면 좀비토씨가 나와요? 오! 250만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좀비토 씨가 싫어하면 나 큰일나나? 좀비토 찾아. 인디아나 제인 아까. 근데 돈을 많이 달라 그래서. 볼게요. 비싼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400만원 있잖아. 비싼 거 하나 구합시다. 이런 거. 50만원 주세요. 55만원에 주세요. 55만원. 와, 이런 거, 이런 거 사자. 미친놈. 25만원 어때요? 좋아, 드릴게요. 싸게 팔아. 아! 뭐? 가품이라고? 앗! 호구당했잖아! 아, shit the fuck. 이거부터 확인해봐. 아, 씨, 큰일 났네. 팔자. 아니야, 팔 수 있어, 팔 수 있어. 팔 수 있어요. 저 팔 수 있습니다. 맞아. 봐, 팔 수 있어. 집에 팔아. 괜찮아 괜찮아 팔았어. 다행이야. 이거 팔아. 할아버지한테 팔까? 야, 이거 할아버지한테 파는 게 낫겠죠? 이거? 스컬 이거 할아버지한테 팝시다. 스컬. 어, 할아버지한테 팔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뭐 아주 큰일 난 줄 아시는데. 뭐 이거 사고 싶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80만원이요 살만하죠? 네. 비싼 거 하나 사자. 500만원짜리 없냐?
그런 거 사게 나면 큰일 난다 이제. 오케이 다 진품 좋아. 아,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 팝시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얼마나 뭐 중요하겠어요. 내 맘대로 할아버지한테 팔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카테고리가 따로 있구나. 나 무기를 사고 싶소 뭐 이런 것처럼. 좀 더 가격대를 올릴게요. 사는 아이템들 가격대를 좀 올릴게요. 진품이야 그래도. 너 진품이겠. 예, 진품일 거고. 진품 하나씩 받자 그냥. 귀찮다. 싼 거 이제 안 산다. 싸다. 싸. 이거 나중에. 어? 괜찮은데? 아, 싼데. 아. 진품 일단 올려. 어, 이런 거 좋지. 120까지 드릴게요. 110. 그래요. 비싼 게 난 필요해. 아, 이거 사신다고요? 오, 많이 부르는데? 야, 이거 씨. 280 가능할지도? 어, 야, 이 정도면 100만 원 벌었어. 나 부자야. 야, 이제 50만 원으로 올려도 되겠어. 13만 원 가져가세요. 42만 원. 아씨, 가져가. 안 사 이런 거. 아, 기다려봐. 안 사. 어, 내가 파는 거구나. 할게. 이렇게 산다고? 30만 원 사겠는데? 오, 감사합니다. 오야, 이런 거. 야, 이러면 300 가능하십니까? 미친놈 꺼져. 아, 진짜 미친놈이었어 방금. 아, 솔직히 진짜 미친놈이었다. 아, 욕 나왔네. 어우 씨. 아, 누구세요? 아, 예. 계속하세요. 어, 돈 줘야 돼? 누군데? 돈 줘야 되는 건가 봐. 돈 안 낼 거예요. 나쁜 일이 있을 거래. 아, 좀 무서운데? 안 낼 거예요. 아, 안 내, 안 내. 아, 나 몰라. 나 돈으로 다.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다 내가 한다. 안 낼 거야. 어, 이 정도면 살만하지. 30만 원이요. 오, 400만 원짜리. 마피아예요? 아, 어쩌라고. 이거 250까지는 넘겨봐. 그렇지. 오, 신화? 오! 200만원. 250. 270. 280. 그렇지. 왔어, 큰거 왔어. 아무도 날 무섭게 할 순 없어. 뒤질라고. 어우, 어우, 아주 도끼가 잘 어울리십니다. 예? 아, 400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500까지는 주세요. 아씨, 480 어때요? 그래요. 230. 아, 좋습니다. 아, 스탯을 올려라. 카리스마 올려?
알았어. 올려도 돼. 한 번 더 올려. 뒤졌어 이제. 7렙이야. 다, 내 이제 대 말을 듣고 살 수밖에 없어 이제. 아, 안 사. 너무 싸구려다. 경매장 물건이 좀 싸구려네. 살 수가 없지 그러면. 이게 얼마? 아휴. 얼마? 네. 좀 올라갈 것 같은데? 11만원짜리인데 아주 나쁨? 나쁘지 않아? 30만원? 아, 좀 괜찮은 거 없어요, 여러분? 아유, 다들 이렇게 돈이 없으세요? 경매장에 팔기 나왔다. 자, 팔만한 게 뭐가 있나? 자, 보자, 보자. 이거 하나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100만원짜리인데 싸게 가져가세요 여러분. 쌉니다. 자, 140 벌었고. 어우, 나 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23만원에? 20만원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30만원에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28만원? 어우,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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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 너무 후리는데? 언니 너무 후리는 것 같은데? 미쳤어 저 언니. 아 가게 업그레이드해야겠네요. 그래요. 돈 있으니까. 자 이제 600 벌어야 돼요. 금방 벌지 뭐. 돈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좋은데 돈을 버는 것도 너무 좋은데 돈을 많이 벌어놔야 돼. 그래야 한 번에 그거 딱 올리지. 아이고 됐어요. 가품이에요. 가세요. 자 50만원 정도는 나쁘지 않다. 뭐 한 40 정도 주세요 그냥. 네. 업데이트된 거예요. 오, 오, 맨 좋다 맨. 60 주세요 그냥. 65까지 어때? 70 좋았다. 중간에서 만납시다. 세네. 75까지 드릴게요. 77. 오, 140 좋은데. 이거는 한 100 주세요 그냥. 110 좋다. 자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휴 100만원이 필요해? 미친? 복원하는데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럴 수 있지. 250만원짜리?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사신다고요? 100만원이요 100만원이요 오케이 좋았어. 돈 벌었다. 아이 그래도 잘 사고 있어요 저. 이 정도면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어이야 이거 너무 좋은데? 개 비싼데? 정품 마크 한번 받아봅시다. 싸다. 어이구 사시게요? 200까지는 주실 수 있으시죠? 세네. 180 어때요? 아이 그치네 이거 170. 아 안 팔았다. 아 이건 안돼. 구매할 게 있나? 얼만데? 아이 싸다. 싸싸 6만원이면 싸. 요트 살만하지? 미친 것 같은데 가격? 이거 25까지 드릴게요. 거저준다 진짜. 어, 이거 원하시는구나. 50까지 어떠세요? 50 너무 양아쳤다. 와 이 스컬 이거 얼마일까? 58만원 생각하신다고? 70 주세요 그러면. 68까지 드릴게요.
45만원. 안 돼? 40만원. 어떻게든 팔잖아, 그래도. 반장님, 안녕하세요. 진품인데 60만원 깎였어, 미친. 그래도 600만원짜린데. 한번 보고. 사야겠다, 이제 뭐든. 90까지 되지 않을까? 후려. 100만원짜리야? 알았어, 이거 그러면 50만원까지. 53만원.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조졌다 까진 아니지 않나? 얼만데 이거? 야, 400만원짜리야? 잘 깎아. 250까지. 아, 아쉽다. 이거 해가지고 이거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저 나쁘잖아. 창고 경매 좀 고가이길. 48만원이면 나쁘지 않다. 팔거 많아. 이러면 고칠 게좀 많아. 100만원까지 넘게 벌수 있을 듯. 좋았어, 입찰 받았고. 고쳐. 웬만하면 사기. 좋은데? 좋은데? 사기 안 나갈 것 같은데? 싼 거는 그냥 대충 고쳐. 이게요. 이거 용의 알인가? 90만원? 70까지 드려볼게. 70. 30만원? 필요 없어. 이거 얼만데? 아우, 이건 못 사지. 얼만데? 경찰 부를게요. 10만원? 안 사. 얼만데? 10만원 안 사. 산다고? 100만원 주세요, 그냥. 싸게. 이거 사신다고? 이거 50 주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거저. 진짜 거저다. 진품. 경매 스파이크 떴다. 간다! 부자 되기. 이게 부자야. 아! 미친! 야, 비싼 거 팔지 마! 비싼 거는 사람한테 팔아야겠다. 저거 못 받는다고? 원가를? 아, 600밖에 못 받았어. 아, 600이면 잘 받았어, 근데. 이득인데. 아씨. 150 주세요. 160, 170. 필사하고 왔는데 재벌이 돼 있냐고요? 유튜브 가서 이제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존나 열받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잘 킹만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 고쳐. 100만원 주고 고치는 거다, 이거. 이거 한번 보고. 네. 아, 고쳐, 그냥. 이 정도 고쳐도 돼, 이제. 당신 가게로 보복하러 오는 무리를 막았습니다. 좀비토가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저는 그들 싫어요. 용감하게 조직범죄와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기분 좋군요. 보상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의 특별보호 프로그램 계속하세요. 감시초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좋아요. 좀비토 새끼 뒤질라고. 뒤질라고 이게. 나를 털러와? 날 털러왔다니까 지금? 뒤졌어. 내 돈으로 좀비토를 무너뜨린다. 60만원짜리면 킹만해요. 44만원에 만납시다. 이거는 고칠 것도 없고 대충 견적이 다 대충 보이거든요. 오케이. 여기에 돈을 버는 거니까 지금.
안 산사. 비싼 거 필요해요. 저는 비싼 거. 150 정도면은 뭐 80 정도 일단 질러 봅니다. 요 정도 깎인다. 2만 원씩 깎인다. 그럼 이 사람 팔 한 요 정도에 팔겠네. 안 팔아? 안 사. 들어서 돼. 가품이에요. 불러. 생각 없이 여기 안 보게 돼. 여기 가품 떠 있거든요. 근데 안 보게 돼. 100원이요. 뭐 선제 이래. 메이플 스토리야? 선제. 살만하다. 엔딩이 있어? 엔딩이 있나요 이거? 엔딩이 뭐예요? 안 사. 최고 업그레이드 하면 엔딩 아니야? 그때까지는 내가 이거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한번 알아보자. 알아볼만한 게 더 얼마야? 볼게요. 30만 원 너무 싸. 얼만데? 60이면 살만해? 3. 얘 60을 불렀잖아. 얘가 40. 45 되겠다. 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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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업그라고.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용 가격. 아, 얼마일까? 그냥 고칠만하다. 어이구 돈 많아. 아이고 좀 더 부르지. 요 정도는. 얼마야? 38. 아 30. 35. 그래서 만나자. 35에 만나. 35. 7. 오케이. 오, 비싼 거 비싼 거. 오케이. 이거 80. 아, 그 정도를 원하신다고요? 양아치신가? 안 되겠네. 뭐라고? 야, 500만 원짜리였어. 아, 미쳤다. 고쳐 고쳐. 야, 큰 거 왔다. 큰 거 왔어. 아이고! 순상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야씨 역시 인생 타이밍이요. 아이고 선생님 딱 오셔가지고 저거 다 하자마자 저거 다 가져가시네. 아이고 선생님 좋은 물건 어? 가져가셨어. 요 정도는? 아, 야, 기분도 좋은데 이거 사줄게. 13만원에 안 팔아. 운동. 아! 막누르다 사줬어. 아이씨 기분 좋으니까 아 이거 사야지. 43만원이면 살만하다. 개떡상. 개떡상 했다. 스탯 올려야지. 스탯 올려야지. 그럼 그럼. 근데 여러분 스탯도 올리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벌게 되어있거든요. 지금 말고 조금 더 한번 좀 모아봅시다. 돈을 많으면 원래 돈이 많을 벌게 돼있어. 진짜임. 야, 하나씩 이렇게 올려서 팔아. 내 돈을 좀 벌고 싶은데 하나 이거 올려줄게요. 종업원을 해가지고 복원하는 사람 있죠. 해. 이게 더 맞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진짜 금방이야. 돈 금방 번다. 보여드림. 여섯 번이야. 가품이네. 팔아. 오케이 그건 알아요. 아는데 지금 상태에서 또 어느 정도는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 공매장에서 팔기? 팔만한 게 뭐 있어. 팔만한 게 있네. 자 올라갑니다잉. 자 형님들 사주십쇼. 아 게이득. 게이득 받고
한번 보고 자, 뭘 봐야 하는가 이것도 한번 보고 얼마인지 봐. 뭔데? 아, 안 팔아? 얼만데? 6천원짜리? 장난치나. 40만원 필요없어. 안사 안사. 비싼거만 비싼거만. 가품? 형판 올리고. 얼만데? 오우 괜찮은데? 100만원 좋아. 돈 들어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게 진짜 그거라니까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 수밖에 없는 구조야. 많아야 돼 일단 돈이. 이 정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100만원짜리야? 70에 줘봐. 네. 깎여도 돼 깎여도 돼 깎여도 돼. 저 올라갑니다 다시. 복원이랑 그거 계속해야 돼. 정품 알아보고. 경매에서 비싼 거. 어, 요 정도 살만한데? 고서 얼만데? 아이씨. 은기거래야 살만하지? 프렉스에 프렉스. 어, 프렉스. 170 넘어가도 사겠습니다. 질 수 없지. 해봐. 건드려봐. 좀비토처럼 내가 어 무너뜨린다 좀비토. 질 수 없어. 76만원? 이거 살만해. 50? 50? 안 사. 관심 없음. 그 이게 비싼 거 사람들이 비싼 거 팔러 오는 그 스탯이 뭐냐면 이게 아이템 잘 팔 수 있는 능력인 것 같고 이거 아닐까? 90만원짜리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할게. 320은 너무 좀 갑자기 좀 세진다. 아, 좀 잘 되네요. 이거 좀 여유롭다 이제. 부유들 있으니까. 해파리 좀 봐봐. 레버와 버튼 하지마. 아까도 저거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렸구만이. 전문가라서 그래요. 아 그게 높아지면 되는 거야? 평판이 높아지면은 이제 그렇게 오는 거구나. 이해했습니다. 아 이거는 어, 선생님 이거는 90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아주 좋은 건데 그 정도 알아보고 오셨으면은 요 정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아, 요 정도? 아 그럼 요 정도? 마지막이에요? 드릴게요. 기분이 좋은데. 좋아요 좋아요. 오, 늘어나고 있어요. 아 봐봐요. 이런거 또 경매 잘 팔아야지. 쏠쏠하지. 다 그냥 해서 팔아. 다 그냥 다 해서 팔아. 금방 올라간다 이제. 저런 것도 다 제가 붙여볼게요. 아주 좁인데 72만원이니까 100불러.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올라가? 8만원씩 올라가? 80? 90? 꺼져. 가품이야? 뭐야 너 가품이야? 어 쟤 가품이네? 아이고 씨 창고에서 산건데 씨. 20만원짜리긴 하지만 이상하네. 그런 거지 뭐. 아이고 51만원 보고 오셨다고요? 손님네 가품이야 팔아. 30 팔게요. 평판은 이제 또 가품 해가지고. 아 싸다. 팔아 팔아. 가품도 팔아도 돼. 가품을 가품이라고 해서 팔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아 이거 납품인데 신화인데 26만원이야? 18만원 어떠세요? 25까지 생각하고 오셨구나. 22까지 드릴게요.
55만원? 이런 거 거래만 하지. 근데 이건 손놈지. 어이구 왔다. 호구 왔다. 호구 왔다. 왔네. 600까지 좀. 410이요? 그 정도 보고 70만원 더 땡겼네. 그 정도 보고 오셨구나. 500선에서 우리 만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이거 좀 힘들어요. 470선에서 그러면 만납시다. 우리 470선에서 만나가지고 103 270 벌었어. 270 벌었어. 야 이거 좋아. 돈 벌기 이렇게 쉬워. 실제로 이랬어야 되는데. 130 정도 120 정도 드릴게요. 아 오케이 110 60 벌었고 880. 이렇게 진품 경매에서 팔기. 뭘 팔면 좋을까? 팔 게 별로 없어요. 너 가라. 자 큐. 이렇게 이득 받고. 아이 큰 손이지. 아휴 이 업계 큰 손이잖아. 그쵸 그냥 부품이겠어. 좋은 소식이야 삼촌. 오우 삼촌한테 내가 얼마짜리 줬는데 이거 120 주셨네. 어유 좋네. 삼촌 뭐 하시는 분이래? 어 이거 1000만원짜리야? 그러면 500 정도 때려볼게요. 700? 그래 700 샀어. 70만원 나쁘잖아. 50 때려. 어, 65만원 꺼져. 저런 거 사기 당하면 이제 큰일 나는데. 아주 좋음인데 이런 거 13만원이면 5만원 꺼져. 안 사. 가품 전설인데 나쁨. 아 아니야 이런 거 사지 마. 1000만원짜리 진품이어라. 가품이어도 돼요. 나 뭐 그 정도에 무너질 그런 어? 용용 아니야. 가품이어도 돼. 이런 거 빨리 싸게 처분하자. 아우 싼 것들. 그런 거에 안 무너져. 어, 괜찮아. 좋은 경험 하는 거지. 가품이야? 가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제가 가품을 만약에 제가 가품을 먹었어요. 그럼 가품을 먹어서 그거 어떡하지 하면 팔면 돼. 그럼 평판이 떨어지거든요. 평판이 떨어지면 뭐냐면 그 저 방금 전에 가품 이런 거 신고해가지고 평판 올리면 돼. 팔면 그만이야. 내가 못 눌렀네. 저걸 놓쳤네 내가. 덤벼라 세상아. 덤벼라 세상아. 피규어 사지 마. 애새끼도 아니고 무슨 피규어야. 40만원 전설인데 이거밖에 안해? 가품이야? 뒤질라구리. 가품이야? 뒤질라구리. 가품 팔로와? 자 보자. 이거 좀 있으면 되고. 너 진품 한번 봐봐. 하다봐 4만원. 너 올라가 이제. 너 진품 한번 받아봐. 진품인데요? 진품인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소비 이거 갖고 있었다는데? 좋은 건데? 맞죠? 에이, 에이, 안 팔아. 오, 이거 팔아요. 80이요. 살만하죠? 미친 새끼. 여기 나오네 이게. 어이가 없어서 여기 나오네. 천만 원짜리 막 10만 원에 산다고 그런 느낌이네. 여기 나올 만하네 이게. 열받네 그냥. 아, 내 입장에선 굉장히 열받네. 91만원? 나쁘지 않은데. 야, 근데 나도 근데 쟤네 입장에선 내가 개새끼긴 한데. 아 이거 사신다고요? 아 이거 보석 갖고 오셨어요? 아니요 관심 없어요. 아직 안 고쳤었거든. 좀 더 고칠 수 있어요.
어이구 200만원짜리? 우리 좀 괜찮은 손님이네? 100만원? 그러면? 나도 쓰레기야. 나도 쓰레기인데 나도 개쓰레기야. 이렇게 따지면은 어 안 사. 아 그 정도 가격? 60만원? 아 내가 개쓰레기긴 한데 그거 맞는데 아, 내가 당하니까 좀 기분이 좋지 않네요. 재밌어 이 게임. 아 재밌구만. 고쳐 이제 고쳐가지고 60만원 고쳐. 진품 확인하고. 자 비싸진다는 거 모든 상품이 비싸진다 이게 낫겠지. 어휴 사신다고요? 200까지 드릴게요 그냥. 싸게 드릴게요 싸게. 7천원짜리는 안 사요. 이거 사신다고요? 40까지 드릴게요 그냥. 맞춰 드린다. 어휴 사신다고요? 내가 이런 템이 있었나? 8만원까지 드릴게요. 파신다고요? 40까지 90만원? 그냥 그거 평생 그거 보면서 사세요. 이거 보면서 자 보자. 안 삽니다. 어 이거 사신다고요? 오 그러면 60만 주세요. 160만 네. 먹고 사셔야죠. 가품이라고요? 스포츠카? 야 스포츠카 가품이래. 아씨 고쳐 고쳐서 비싸게 팔. 아 스포츠카 어떡하지? 아 스포츠카 가품이었어. 어휴 야 비싼거다 야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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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질러. 야 나 앉아 다 갖다 팔거야. 어 질 수 없어. 대출 받아서라 산다. 어디 씨 누구 이거 먹으려고. 자 이번에 들어온 물건들이 한번 볼까. 자자 아, 보자. 자자 요 하나 좋은 거 들어왔고 고쳐서 팔 수 있겠죠? 아마 찐인지 한번 보고. 아이고 괜찮은 거 들어왔어. 근데 씨 잘 모르겠는데 엄청 좋은 거 같지는 않네. 자자 사신다고요? 고쳐서 팔겠습니다. 자 왔어 왔어 갑옷 왔어 1400 왔어. 팔아? 이거 어떡하지? 경매장에 팔아? 경매장에 팔아? 아니면은 그 할아버지한테 팔아? 한번 팔아봐? 경매장 한번 팔아볼까? 1420? 이거 경매장 큰손들이 좀 있나 한번 볼까? 아, 경매장 한번 큰손들. 자 970부터 경매 들어갑니다. 형님들 돈 있으신 분들은 손 계속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50만원씩 올라가요. 자 100씩 올라갑니다. 100씩 올라가고요. 1400 넘어갑니까? 아 1500 넘어갑니다. 자 2000 넘어갑니까? 2000 아 2000 넘어갑니다. 어이구 250씩 올라가요. 야씨 아씨 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얼마야? 어 가져가서 만환경 보세요. 뭐 산다고? 아 이거 산다고? 36만원? 50까지는 받아야겠는데 내가? 가? 아 이거 뭐 얼만데? 어 가서 대포 쏘세요. 이거 맡기고 돈을 찾아가시겠다고? 가품이네. 가 잡혀가시고. 얼만데 이거? 395,000원? 아 이거 무서세요 가서. 너무 쌉니다. 오 요정도 알아보고 오셨네요. 어 그래도 좀 어느정도 안목이 있으시네. 요정도 가다 갑시다 그러면. 아 좀 힘들어요. 이 정도 주세요. 네. 자 75,000원 가서 이거 장식해 놓으세요. 얼마짜린데? 아 70만원짜리? 그러면은 오 40까지만 주세요. 네.
진짜 주네 이거. 업그레이드 다 하고 이사 가시죠. 업그레이드 몇 렙까지예요? 혹시? 진짜 이제 나 어느 정도 마스터했어. 800에서 2500 대박이에요? 아 이제 업그레이드 하자.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아이고 큰 손이시네. 400까지 주세요 그냥. 좀 힘들면은 360까지만 받을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좋았어 좋았어. 경매에서 구매 한번 보자. 가품도 팔아야 되니까 스포츠카 이거 한번 고쳐보고 너도 한번 고쳐봐. 너 검사 한번 하고 너 검사 한번 해. 좋았어. 경매장에서 좀 비싼 거 나오나? 신화? 용혈? 얼만데? 224. 자 질 수 없어요. 1000만원이 돼도 살 거면 3000까지 저 여유 있거든요. 자 있는 분들 붙으세요. 제가 갖고 싶은 거 갖는 성격이라. 오 500이 넘어가네? 호구당한 거 아니겠지? 이거 얼마야? 사 70만원 사. 질 수 없지. 팔만한 템이 필요해. 근데 여끌 한 번에 홀로 하면 되겠다. 그럼 더 비싼 거 팔러 올 거 아니야. 근데 어느 정도 자금을 들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가지고. 자, 팔만한 거 다 팔고 갑시다. 팔만한 거 팔고 갈게요. 80까지 주세요 그냥. 80 안 주네 이걸. 진품 진품 마크 근데 좋긴 하다잉. 야 이거 용해야 좀 걱정된다. 오 20만원 드릴게요. 18까지 드릴게요 그냥. 싸게 넘겨 그냥. 66만원까지 알아보고 저건 70에 드릴게요 그냥. 사요. 어 스포츠카 사러 오셨구나. 스포츠카 52만원에 드릴게요. 세네 70만원에 사신다고요? 드릴게요. 어 스포츠카 걸릴 뻔했네. 145요 아 145 좋았어. 아, 이거 사신다고요? 가져가세요 그냥. 올리지도 마세요. 가품이야 또? 아 또 뭐가 가품이야. 아이 가품 하나 겨우 팔았더니. 에이. 아이 야 이거 16만원짜린다 20만원 샀어? 25만원이요 나이스 5만원 벌었고. 오케이 진품이야. 뭐가 진품이야. 아 이런 씨. 야 경매장에서도 당했네? 아 경매장에서 당했네 이거? 아 이거 130이요 106만원까지 주신다고요? 55만원짜린데 110에 줄일게요. 양식도 그냥 싸게 준다. 요트 삽니다. 요트 싸네. 30까지 요트 130에 방금 샀거든요. 200에 가져가세요. 진짜 거저 드리네요. 아 나 미친놈 같다 이거. 진짜 미친 게임 같지 않아? 아 이거 사신다고요? 거래합시다. 네, 76 알아보고 76에 드릴게요. 아, 좋았어. 가품 팔았다. 가품 다 넘겼어. 자 비싼거 어 42만원짜리면은 안사요. 저도 이제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인지라. 이것도 당했네? 경매장 가지마 이제. 지금 호구당했어. 어?
평판이 낮아지고 있네요. 실망스럽습니다. 평판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 주세요. 어, 굿. 알겠습니다. 존경할 만한 평판으로 돌아가래지. 큰일 났다. 안 사요? 얼만데? 43만 안 사요. 존경할 만한 평판. 어, 이건 사야지. 42요. 아, 괜찮아요. 이렇게 올리면 되니까요. 올리면 돼요. 행운? 행운. 존경할 만한 평판. 아, 평판으로 올리면 되는 거야, 그냥? 아, 이거 올릴 필요 없네, 그러면. 마스터요. 야, 알떨이. 알떨이 합니다. 알떨이. 아유, 다행이다. 더 벌어서. 알떨이 해가지고 더 벌었어. 어, 이거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거 뭐 다 올려야죠. 어차피 다 올릴 거니까. 이제 비싼 거 팔러 올 거예요 아마. 메스터라서 제가. 어? 아, 내가 당한 게. 야, 내가 이거에 당했거든? 15만원까지 줄게. 내가 아까 이 차에 당했는데. 알았어. 어휴, 요가 로봇이요? 요가 로봇은 100만원밖에 안 받는데 270까지 주신다고요? 견적액이 저따위인데 지금 미치신 것 같은데. 200. 오, 가세요 그러면. 아쉬운 건 너예요. 어휴, 비싼 거네. 60만원이요 80만원이요 85만원이요 그럼 90만원이요 감사합니다. 그거 사야 돼. 물건 사야 돼. 그래야 이제 직원들 돌릴 수 있어. 직원들 지금 놀고 있잖아요. 개빡친단 말이지. 놀고 있으면. 어우, 이거 사러 오셨어요? 1000만원이요 어우, 790이요? 어우, 제가 890까지는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간에 860에서 만납시다. 네, 수고하셨어요. 700 벌었다. 나이스. 자, 이걸 보고 오셨다고요? 한 300 정도 생각하고 오셨겠죠? 아니요? 아, 이 정도? 아, 그 정도 생각하고 오셨어요? 미친놈 아니야. 가품인데. 아싸! 평판 올랐다. 평판 올랐다. 존경할 만한 됐어요. 나이스. 아, 진짜 비싼 거 이제 딱 건지고 싶다잉.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이거 사러 오셨구나. 이게 한 요 정도에 샀거든요, 제가. 요 정도는 받아야겠죠. 아, 그 정도? 아, 요 정도 합시다. 아, 그 정도? 아, 오케이. 가져가세요. 230 벌었고. 690짜리야. 690짜리니까 740만원. 500이요 세네. 500이요 아, 이 뭐야, 잘못 눌렀어. 씨, 아, 잘못 눌러버렸어. 아, 저거 어떻게 팔지. 아, 저거 어떻게 팔지. 아, 저거만 팔고 갑시다 그러면. 아, 이거 잘못 샀네. 더 주고 샀어. 아씨. 아, 고칠 수 있어. 고칠 수 있는데. 당연히 되지. 만진 눈빵? 만진 눈빵 당했다고? 철이 이놈 새끼. 야, 이거 스컬. 야, 나 사기 안 당한다 이번엔. 나 금방 안 주면 그냥 나 금방 포기한다. 한 톱만 올라가는 거야.
빨리 줘라. 존말 했대. 천만원, 천만원 넘어간다 그러면. 어, 나 여기까지야. 손 뗀다 이제. 마지막 나 손 떼. 아씨, 이것도 상당. 야, 이거는 견적이 넘어가도 난 계속 간다. 요 정도는 있어. 나는 요 정도 돈은 있어. 해봐, 또 누가 사봐. 뒤졌어 너는. 또 사봐. 안 사 이제. 호구 당했대요. 호구 당했대요. 미친놈들. 안 사 안 사. 호구 당했대요.